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전에 사진을 훑어보는데 아니 이 사진들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젯밤에 방송을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하고 오늘은 참 드물게 낮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의 사진가 중에 훌륭한 사진가 성남훈 선생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훈 선생의 이력은 대충 요약해서 제가 몇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에 프랑스 파리 사진대학 이카르 포토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하고 프랑스 사진 에이전시 라포 소속 사진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주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객원 교수이고 사회공익적 사진집단 꿈팩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마 성남훈 선생과 함께 작업을 하는 그 모임이 꿈팩토리인데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가능하면 주위에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자세를 낮추고 배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남훈 선생님 같은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꿈팩토리에서 함께 사진을 공부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자신의 사진의 역량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꿈팩토리입니다. 꿈공장. 그죠? 괜찮죠? 예. 1996년 파리 국제 사진센터, 2006년에는 갤러리와 또 92년도에는 파리 그랑팔레, 94년도에는 도쿄 가디어 가든, 28년에는 한미 사진미술관, 10년에는 타스켄트 국립 사진센터, 14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2016년에는 스페이스 22 등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92년도에는 르 살롱 최우수 사진상을 받았고 2004년도에는 강원 다큐멘터리 작가상, 2006년에는 한미사진상, 동강사진상, 1999년 월드프레스 포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1호 사진상을 받았습니다. 1호 사진상은 제가 하는 모임 이름이 사진집단 1호인데 1호 사진상은 제가 준 게 아니고 사진집단 1호와 대한항공의 그 회장님이신 분의 호 1호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1호 지부자 씁니다. 한 집, 큰 집이라는 뜻이죠. 저희는 한 모퉁이라는 뜻입니다. 우자가 모퉁이 우자입니다. 그래서 한 모퉁이를 밝히는 빛이 세상을 제대로 밝힌다. 이런 뜻에서 1호이고 그분은 한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1호 사진상은 제가 드린 게 아니고 대한항공에서 받은 것입니다. 국립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올림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예송미술관, 영월사진박물관, 타스켄트 국립사진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갤러리와 스페이스22 등 다수의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으며 출판물로 이대하 꿈꾸는 들녘, 타임스페이스, 소록도, 눈빛 유민의 땅, 기아대책 아프리카에서 꿈을 찍다, 눈빛 불완전한 직선 등이 있습니다. 뭐 프로필은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그렇고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제가 왜 이 사진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전에 사진에 빠져서 방송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는지 하루가 늦어졌는지 사진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마니아의 집시 다섯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집시는 1991년에서 1992년 2년 동안 찍은 사진 중에 일부 다섯 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게 되겠습니다. 첫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참 어떻게 부끄러운 듯. 그리고 참 사진을 찍히는 날과 집시의 이미지가 정말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죠? 황량한 갈대 숲이라 그럽니까? 숲이 이 갈대 라 그럴까 마른 들녘에 아이가 서 있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자의 치마도 한쪽으로 흩날리고 있고 역시 플립도 한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 소녀아이가 부끄러운 듯 개면적인 듯
어떻게 할지 모르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스트레이트로 응시하고 있죠. 카메라 렌즈와 그 카메라 사진을 찍는 사람의 카메라 렌즈 뒤에 숨어있는 이 청나무 작가의 눈, 또 카메라의 그 렌즈의 중앙, 그리고 피사체의 소녀, 이렇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상호 조우해서 도대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관계. 그러나 성남원 작가는 카메라 뒤에서 열심히 슛 찬스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그 여자애는 자기한테 갑자기 들어온 카메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정말 집시야의 순박함,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이 사진은 대단히 많이 알려진 성남훈 작가의 사진입니다. 이 할아버지와 손자 같아요, 그죠? 할아버지는 바이올린을 키시고 소녀는 탬버린을 치고. 집시의 삶이라는 게 고달픈 삶이잖아요. 정주할 곳이 없고 집이 없다는 것, 자신의 국가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떠돌아다니고. 이 성남훈 작가의 주제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민들, 계속 자신의 거처가 없이 떠돌고 있는 유민들의 삶을 끝없이 찍고 있어요. 뭐 성남훈 작가는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페루, 발칸반도 등 세계의 분쟁지역과 환경오염, 자원전쟁으로 설땅이 없어진 유민들의 삶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저는 성남훈 작가에 대해서는 사진을 어저께 보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카메라를 맨 성자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성자다. 카메라를 들었을 때는 자신의 일신의 위험이나 이런 것을 각오하고 유민들,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신의 안녕, 안전 이런 것을 개의치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세계의 만방에 알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빠른 시간 안에 끝이 나고 좀 더 정착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하는 그런 일에 서슴없이 나서는 사람.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매면 성자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맨 성자, 이런 뜻으로 오늘은 이런 주제로 성남훈 선생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또 이런 말 하면은 댓글 달 때 무슨 카메라를 맨데 성자야, 이렇게 또 이상한 양아치 같은 댓글 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제해 주시고 훌륭한 사진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그넘 작가들 아시죠? 매그넘 작가들은 서로를 부를 때 a great, great photographer 이렇게 부른답니다. 위대한 사진가, 앙리까르띠에 부렸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진가 데이비스 알란 하비,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존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같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성남훈 선생에게 사진관을 맨 성자 이렇게 불러준다는 게, 같은 사진을 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참 감동이 있고, 정말 사진이 참 고귀하고 이렇게 성스럽게 찍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좀 자세를 낮추시고, 같은 동료이지만 저는 성남훈 선생과 같은 리더스 클럽이라고 하는 같은 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한 작가의 사진을 통째로 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일부 전시 때 보거나 출판을 통해 보지, 이번 전시에 성남훈 선생이 자신의 사진을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싹 다 봤다는 겁니다. 이야, 평소에 알고 있던 성남훈과 사진 작품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본 성남훈,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참 사진기를 메고는 성자의 행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사진 보십시오. 아이와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뭐 라디오일까요? 뭘까요? 그리고 우유젖병. 정말 어린 날에 제 돌사진 보는 기분이기도 합니다만, 사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한 아이가 돌사진을 찍고 있어, 이런 말로는 이 사진을 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서술이 가능한 사진은 사진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서술되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이거는 한 장에 한마디로 서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많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사진이죠. 아이 한 장, 조그만 아이 하나의 사진에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게 사진적 발상, 사진적 시각, 사진적 사유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남훈 선생은 그런 걸 잘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이가 있어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고 아이와 사회적 문제,
아이와 관계되어 있는 문화적 문제 이런 것을 한 장의 사진을 압축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쓰면은 사회적 문제를 쓰고 경제적 문제를 쓰고 뭘 쓰고 해서 자 이렇게 가구 배치를 하듯이 한 장의 사진에 드라마틱하게 가구 배치를 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십시오. 해질녘의 들녘에 아이들과 엄마. 이게 아마 성남상 선생이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전부 다 필름이었을 거예요. 필름이어서 뭐 트라이엑스이거나 TMX이거나 이런 걸로 촬영을 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필름이 주는 그 느낌들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데 대한 향수가 있어요. 디지털은 좀 매끔하지만 필름은 좀 이렇게 점점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언더이거나 빛이 용량이 좀 모자라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콘트라스트가 붙지 않는 흐린 날 찍거나 그러면 입자가 계속 커지거든요. 그런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맛, 그런 맛도 있고 이 지금 한없는 끝없는 들녘을 뛰어오는 저 아이들 보십시오. 카메라를 향해서 뛰어오는 아이들. 집시의 삶에 대한 성남훈 선생의 나름대로 해석이었습니다. 요 사진 보세요. 예. 저는 이 사진을 찍을 때의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 뭐 같은 작업을 하는 인간으로서 저 사진을 어떻게 찍혔을까 하는 게 정말 눈에 선하거든요. 아마 집시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성남훈 선생과 조우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성남훈 선생을 조우하고 바쁘게 자기 집에 뛰어가서 인형을 들고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상황을 제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성남훈 선생에게 금발의 이 인형을 보여주는 금발이라는 게 뭡니까? 서구 사회에 대단히 정제된 브론디, 그죠? 브론디 이러면 벌써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미라 그럴까, 정형화된 부라 그럴까, 정형화된 교육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를 그 인형을 들고 나온 아이들, 그리고 그 인형과 조우한 성남훈 선생, 여자아이 둘과 함께 또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이게 이 한 장의 사진에 브론디의 인형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브론디 인형을 들고 왔어요. 뭐 인형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브론디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또 전 지구적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상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과 함께 사진이 담겨 있는 거죠. 사진적인 거죠. 대단히 사진적이면서 영상적 미학도 있고 뭐 나무랄 데 없죠. 그러니까 프로 아니겠습니까? 예, 사진기를 든 성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르완다 사진을 르완다 난민들의 사진을 한 석 장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완다 난민들이 살고 있는 모습. 이 고목 그죠? 나무가 베어지고 넘어지고 한 고목 옆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는 르완다 사람들의 모습. 화면의 정중앙에 거친 나무의 형 틀.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면을 양분하죠. 대단히 대담한 촬영 기법이죠. 그죠? 장애가 되는 물건을 화면의 중앙에 넣지 마라. 이게 교과서잖아요. 근데 교과서적인 얘기를 단번에 까부수고, 자식이 나름대로 화면을 양분해내는 대담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이거 보십시오. 아이고, 이거, 이 아이들. 이게 컵 하나씩 들고 무엇을 받으러 왔는지 쌀을 받으러 왔는지 물을 받으러 왔는지 아니면 죽을 받으러 왔는지 그죠? 이 아이들이 표정들 요 특히 카메라를 보고 있는 아이의 표정은 참 개구지네요 코놈 아니 너무너무 난민들이고 먹고 살기 힘든다 그러더라도 저 개구진 표정은 우리 사회에서나 또 아프리카에서나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애처로워야 되는데 저 소년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어릴 때의 그 동질감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보시 화면의 대본 보십시오. 참 거룩하네요. 예, 야 이건 열차 우리 같은 석탄을 배달할 것 같은 그런 열차에 팍팍하게 앉아 있는 난민들의 모습, 그죠? 르완다 난민들의 모습을 1977년 97년도에 찍은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보스니아. 내전에 관계된 사진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보스니아 아시죠? 인종 청소가 일어났던 곳. 어떤 아저씨가 보스니아에
길거리에 혼자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뭔가를 깔고 앉아 있는데 그 뭔지는 모르겠네, 그죠? 사람이 없는 적막한 곳에 마치 비라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곳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부부입니까? 남녀가 지나가고 있는 장면에 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다리를 상한 군인일까요? 아니면 내전에 참가한 사람일까요? 그죠? 그런 사진도 여러분 보셨습니다. 다음은 코소보 난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이야, 이거는 한 장의 성화를 보는 기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확 밀려 들어오는 왔습니다. 그냥 거룩한 성스러운 그림, 성스러운 것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보십시오. 고단하고 피곤한 삶 중에 이 어머니의 모습, 또 할머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 또 아이들, 그리고 아마 새복인지 아니면 저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켜 있는. 그리고 옛날에 필름을 쓰면요, 트라이엑스나 TMX 뭐 기껏해야 400 있어 400 아닙니까? 뭐 증감해서 쓴다해도 800, 1600, 3200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건 아마 흑백 부분의 그 검은 부분의 콘트라스트 그 개조 부분이 다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사실상 새복이거나 그래서 어두운 상황에서 사진을 찍은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살릴 수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단히 이 거룩한 느낌의 사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뭐 말 그대로 성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오늘 이 사진을 꼭 보고 싶었는데, 참 대단한 사진을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은 선생은 사진을 자그만 치 29장이나 보내왔기 때문에 오늘은 카메라를 맨 성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오늘 반 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추석이나 이렇게 멋있는 날이 있을 때 여러분께 선물 삼아 카메라를 맨 성자 또 성남은 2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여러분 성화와 같은 코소보 난민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보십시오. 네, 이게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또 거기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올리는 아저씨. 화각도 참 대단해요. 이런 정도의 사진을 찍히면요, 지금 뭐를 뿌리고 있는 분의 바로 옆에 성나무 선생이 붙어서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을 이렇게 대면 그 찍히는 피사체들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손 안에. 그래서 사람이 여기 있는데 같이 붙어가지고 슈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슈팅하는데 여기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주변 시로 이미 이 성나무 선생이 사진을 찍을 때 저기 사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비틀어서 슈팅하는 거죠. 이 손이 흔들리는 것 따라서 같이 한번 슈팅 이렇게 돼서 그게 찍히는 거예요. 그것도 카메라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8번 사진 찍기 이렇게 반듯하게 찍지 않고, 그죠? 카메라가 위가 이렇게.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찍혔네요. 이쪽이 약간 들린 상태에서 비틀어서 그렇게 찍혀서 전혀 무리가 없는 화. 그러니까 카메라가 좌우가 들리거나 또 숙이거나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찍혀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숙이거나 들거나 비틀거나 할 때 자연스러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게 비틀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자연스럽게 비틀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볼 때, 사물을 볼 때. 오늘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코소보 난민의 아이가 유리창 너머에서 이쪽으로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사진을 그냥 찍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고 하니까 대단히 고마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씩 참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또 누군가 댓글을 그렇게 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야 나도 거기 가면 그렇게 찍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는 것이
실력입니다. 거기에 가는 그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성남훈 작가를 보고 지금 오늘 카메라를 든 성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코소보나 루마니아나 보스니아나 그 난민이 이끄는 내전이 일어나는 곳에 간다는 것, 간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실력이라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저기를 가서 이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 내 개인의 안녕이나 평안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있을 것이 한국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저기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성자적 행위이고 그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력.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좀 다 가야 돼? No. 다 가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사진을 찍든지 뭐 들녘사진을 찍든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스러운 사진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죠. 꼭 코소보에 가야만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대한 사진가를 만났을 때 그 위대한 사진가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우리가 표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남훈 작가의 카메라를 든 성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성남훈 사진작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